긴장 완화 됐다가 다 검들이 다 냄새 다 맡았어? 끝났어? 끝났어. 네, 좀 릴렉스 되는 거야. 긴장이 지금 얘는 또 심리적으로. 하지만 경계는 해요. 근데 아까보다 지금 태도가 많이 도망다니던 태도에서 이제는 프리즈 얼어버린 태도인데 얼어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어요. 좀 긴장이 좀 완화된 거예요. 저런 신호들이. 예, 이렇게 젠틀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개들하고 소개를 시켜줘야 돼요. 아, 그 카페처럼 애를 막 계속 쫓아다니면 얘는 계속 그래서 스트레스 상태에 계속 빠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압박을 느꼈다가 풀어줘야지 그걸 배워요. 아, 괜찮구나 하는 것들을. 그 카페에 있는 개들도 예절이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놀기만 하려고 하는. 냄새 다 맡고 검돌이는 이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요. 인사를 다 한 거죠. 인사를 다 한 거죠. 다 파악이 끝난 거죠. 얘도 이제 움직여요. 천천히. 긴장 완화. 다시 호기심. 다시 플리즈. 견뎌내야 된다. 이겨내야 된다. 호두야. 다 착한 애들이야. 가글 아니 가글? 아니요, 개글인데요, 개글. 공격하면 안 돼요. 저는 강아지라고요. 냄새 맡아보세요. 시원하게 배를 까버려. 오줌도 싸요. 저렇게 하면서 그 강아지라는 걸 보여주려고 알려주려고. 아. 가끔 어떤 애들은 사람 의존적으로 지금 사람한테 의존하려고 저한테 의존하려고 그랬어요. 매달려. 네, 매달리려고. 근데 하지만 난 받아주지 않지. 네가 해결해 스스로. 저때 받아주면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.
스스로 극복할 시간, 기회를 놓치고 계속 사람한테 의존하게 돼요. 또 사람한테 오려고 또 움직이고 용기를 내고 있어요. 네, 달려오고 있네요. 무시하십시오. 대리둥절.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? 씨, 막 생각하고 있어. 엄청 생각하고 있어. 쟤는 너무 좋나 봐요. 신났어. 곰탱이 시키. 놀자고. 뛰는 게 엄청 가볍다. 네, 우아하죠 얘는. 아무도 안 놀아. 너 따당했다, 용순. 아유, 괜찮아요. 전 혼자 놀기도 잘해요. 자, 보고 배워라.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니? 응? 애들이.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네. 괜찮지? 괜찮은 형, 형 누나들이요. 너도 곧 뛰어놀 날이 있을 거야, 애들이랑. 지렁이? 다 똑같은 곳에. 또 움직이네. 용기를 내, 용기를 내. 곰탱아, 너무 거칠게 놀지 마라. 준비가 안 된 애다. 야, 곰탱.
애 쪼지 마. 곰탱, 내 스트레스 주지 마라. 자, 밖으로 나갑시다. 예, 나가자. 나갑시다. 예, 컴온. 컴온. 나가자. 문지기 하고 있는 호두. 들어와, 들어와. 호두 들어와. 그렇지, 용기를 내. 용기를 내. 응. 들어와. 괜찮아. 어, 발 들여놨어요. 곰들이 막지 말고. 비가 왔나 보구나. 비 조금 내렸니? 곰들이 이리 와. 곰들이를 내가 지금 이쪽으로 끌어당길게요. 어. 들어왔어요? 응. 와. 오, 그래 놀리지 마. 괜찮아. 이 정도 거리에서도 괜찮아. 어, 아는 척 하지 마세요. 아이 컨택 하지 마세요. 예. 지금 내 편이 되죠.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전 살짝 나가서 문을 닫을게요. 꼬리 쳐, 나한테. 이제 스물룸 테스트다, 너.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건져내야 되는 거야. 이 좁은 방에서도, 룸에서도. 다른 개랑 함께. 서 계시면 돼요. 조금 움직이기 위해서 공간으로 나오시고요. 또 다른 상황이라 떨리나 보네. 아니요, 뭐 그 정도. 100까지는 많잖아. 100 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숨지도 않았고 저 책상 밑으로 숨어야 되는데 개방된 공간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좋아요.